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도의 종교와 불교 이야기 7강이 되겠습니다. 인도에 존재하는 페르시아 종교 유산 조로아스터교. 종교 역사와 전통은 이제 때로는 이해하기 힘든 유산을 남기는데, 그것은 한 종교가 시대와 호흡하면서 절충하는 이제 과정에서 파생되는 종교 사회 문화사적 이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도에는 많은 종교들이 이제 탄생한 것이죠. 뭐 바라문교, 지금은 이제 힌두교라고 그럽니다만, 그 다음에 자이나교, 불교, 시크교 등 매우 많습니다. 이들 큰 종교에서 분파된 종파나 교파를 논한 다음에 이제 수백 개의 뭐 지파가 존재합니다. 이번에는 인도에 있는 페르시아 종교에 있던 조로아스터교에 대해서 잠시 이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위에 이제 있는 그림이 그 조로아스터교에 대한 이제 그림이고, 밑에는 제가 지난 1월 달에 인도에서 열린 약 한 10만 불자가 모인 대법회에서 이제 그 법회 참석해서 그 설법했던 그런 이제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이제 짜라투스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소설을 썼는데, 여기서 말하는 짜라투스라는 조로아스터교를 말합니다. 소설 짜라투스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이제 모두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고, 1883년부터 1885년 사이에 이제 쓰여졌죠. 니체는 이 소설을 통해서 인간의 초인에 대한 변모를 희구하는 짜라투스트라의 각종 설교, 다양한 경험을 거친 후의 영겁 회귀 사상의 지각, 그 사상에 견딜 수 있는 존재에 대한 자기 변혁 과정을 이제 그려냈죠. 이 작품은 니체의 말년까지는 거의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특히 제 4부 등은 자비 출판으로 겨우 45부 인쇄되었을 뿐이었는데, 1890년대 중반 이후에 독일의 문화 사상계에 폭발적인 영향을 미쳐서 20세기 사상의 선구적 작품이 되었습니다. 뭐 대체로 그 명작이 보면요, 당대에는 환영을 못 받지만은 뭐 또 그 후에 어떻게 이렇게 뜨는 경우가 많거든요. 헤르만 헤세도 1922년에 시타르타라는 작품을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시타르타는 이제 동양 사상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던 헤르만 헤세가 1922년 발표한 종교 소설입니다. 인도의 카스트 제도에서 제1계급에 속하는 성직자 계급의 아들, 그러니까 브라만이죠. 브라만 아들 시타르타가 불교를 창시한 사가모니를 만나기 위해서 출가한 후 다양한 인생 경험을 거쳐 깨달음을 얻는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 시타르타는 이제 부처님의 어릴 때 이름인데, 이 소설에 등장하는 시타르타는 그냥 하나의 어떤 그 브라만으로서 이제 하나의 이제 사람이죠. 서양인은 눈에 생소할 수 있는 불교가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보여줬다고 평가되는 작품입니다. 독일의 인도학 연구는 뭐 다음 기회에 논해보기로 하고, 니체나 헤세와 같은 작가들은 이처럼 조로아스터교나 불교에 관심을 갖고 작품을 통해서 자신들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습니다. 조로아스터교는 본시 페르시아, 이란이죠. 이란. 이란은 고대 종교였습니다. 조로아스터란 이름은 이 종교 창시자의 이름이면서 종교명이기도 합니다. 조로아스터는 페르시아의 고대 언어인 아베스타어입니다. 조로아스터는 현재 조로아스터교로 알려진 종교 창시자이면서 고대 이란의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인도, 이란 종교의 기존 전통에 도전하고 고대 페르시아에서 지배적인 종교가 되는 운동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조로아스터는 올드 아베스타노를 사용했던 원어민이고, 이란 고원의 동북쪽에 살았지만 그의 정확한 출생지는 뭐 확실하지 않습니다.
아베스타는 조로아스터 교의 주 경전이기도 합니다. 아베스타는 아베스타어로 된 이제 아베스타는 그 조로아스터 교의 경전 이름이기도 합니다. 아베스타는 아리안들의 가장 오래된 유산이자 문학 작품이기도 합니다. 아베스타는 고대 이란인들과 조로아스터인들의 경전으로서 5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베스타어는 이란인들의 가장 오래된 언어 중의 하나이며 이란의 동부지역과 북동지역에서 통용되었습니다. 이 언어는 인도인의 오랜 문학어인 산스크리트어와 완벽한 유사점을 가지고 있어 인도인과 이란인들이 생활과 언어를 공유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아베스타어와 산스크리트어는 한 뿌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요즘 보면은 이제 다 이게 인도 유럽어족입니다. 기원전 7세기 중엽에 조로아스터교는 이란의 서부 지역 혹은 북서 지역에서 발생했으며 이란의 동부 지역에서도 관심을 가졌습니다. 조로아스터교는 알렉산더 대왕 때 공격을 받았지만은 결정타는 기원 후 8세기 아랍 무슬림들이 페르시아 공격에 의한 조로아스터 교도들이 인도로 망명하면서부터입니다. 이때 박해를 피해서 인도로 온 파르시라고 불리는 조로아스터 교를 믿는 페르시아인들을 인도에서는 지금도 파르시라고 말합니다. 파르시는 8세기에 이슬람 교도에서 쫓겨나서 페르시아의 파르시에서 인도 뭄바이시 북쪽의 작은 항구 산자에 도착한 조로아스터 교도들에 대한 유럽인에 의한 호칭입니다. 페르시아어의 언어를 버리고 부녀자는 인도 복장을 한다는 두 가지 조건하에서 인도의 황후는 그들의 정주를 허락했으나 이들은 강한 결속력으로 자신들의 신앙을 지켜치 점차 신자가 늘어갔다고 합니다. 현대 인도 산업계에서 철강 항공 등의 중공업은 파르시에 의해서 개시되었고 또한 그들은 상인으로서 인도에 가는 곳마다에서 활동하는데 그들 중에 거리는 없다고 하며 일반적으로 부유하고 사회개혁, 복지운동, 교육방문에서 활약하고 있는 자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이는 그들이 현실 긍정적으로 인도 고대의 전통 특히 카스트 제도를 가지지 않았던 것이 이유였으며 근대적 경향을 협소하기 용이했다는 것 등이 이들의 경제적 성공 요인으로 이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인도의 재벌 그룹인 타타 그룹이 대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인도에 가보면은 그 타타 그룹이라고 있거든요. 재벌. 그분들이 사실은 그 페르시아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타타 그룹은 인도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으로 정보 기술 소비재, 제조, 자동차, 화학, 섬유, 국방 및 항공, 우주, 금융, 부동산 및 인프라, 서비스, 호텔, 항공, 운송 등 7개 사업 부문에서 100개 이상의 계열 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인도 최대 기업입니다. 최근에 보니까 에어 인디아도 이 타타 그룹에서 인수를 했더라고 보니까. 또 하나의 인도에서의 조로아스터 교도 그룹은 대영 제국 시대에 페르시아 땅에서 투르크계에 뿌리를 둔 무슬림 왕조인 카자르 왕조의 박해를 피해서 인도로 온 조로아스터 교를 믿는 이란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인도에는 같은 조로아스터 교도들이 있지만 8세기의 파르시와 대영 제국 시대에 인도로 망명한 이란인의 두 파의 조로아스터 교도들이 존재하게 되는 것도 흥미로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옛날 8세기 때 이제 온 그 이란인의 후예인 조로아스터 교도들이 있고 또 브리티시 인디아 대영 제국 시대에 또 이제 늦게 이제 온 이란인들이 또 있다. 그러나 이제 종교는 다 조로아스터 교다. 막 그런 얘기고. 한편 페르시아에서 불교는 이제 불교 얘기를 하겠습니다. 페르시아에서 불교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옛날 이란 지역에는 불교가 없는 것으로 알지만 일찍이 그 불교가 거기에 전파되었습니다. 지금 이란 지역이죠. 페르시아에서 불교는 2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죠. 기원 후 2세기. 안세고와 같은
중국에 와서 그 번역을 역경을 한 안세고라고 있지 않습니까? 안세고. 하여튼 파르티아인들이 기원전이죠. 기원전. 기원전인들이 중국의 불교를 전파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불교 문학을 초기 중국어로 번역한 많은 번역가들은 파르티아와 오늘날의 이란과 연결된 다른 왕국에서 온 역경가들이었습니다. 이런 얘기고, 파르티아라는 그 나라는 이제 기원전 247년에서 기원 후 224년까지 존재했던 이란계의 이제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안세고는 기원 후 148년에서 180년에 그 역경을 했던 분인데, 이제 그 여기서 왔다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이란, 지금 파르티아에서 이제 온 분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불교가 거기에 이제 번성했죠. 불교 문학을 초기 중국어로 번역한 많은 번역가들은 파르티아와 오늘날의 이란과 연결된 다른 왕국에서 온 역경가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중국에 와서 역경을 한 그 스님들은 이란 출신이란 얘기예요. 이란 출신. 안세고는 후한 시대에 중국에 들어온 역경승들 중 한 사람인데, 안세고는 안식국의 왕자, 이란을 안식국이라고 그랬거든. 안식국. 안식국. 이제 중국 사람들이 그 한자로 표현을 안식국. 안식국이라고 해요. 안식국. 왕자였고 왕위를 버리고 불교에 귀했습니다. 안세고는 148년에 류양에 들어와, 류양이라고 낙양이, 낙양. 낙양에 들어와서 안반수의경, 안반수의경이라는 것은 아나빠나 사티 숫다, 즉 위파사나 있지 않습니까? 안반수의 위파사나 그 경을, 안반수의경을 비롯하여 34부 40권의 불교 경전을 번역하여 소개했습니다. 그의 불경 번역은 중국 역경사에서 최초기에 해당합니다. 후한시대에 번역된 불교 경전들은 대체로 딱딱하며 세련되지 못하고 난해한데, 안세고가 번역한 경전들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초기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불교에 관한 그것을 중국에 와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확실하게 중국어를 제대로 뭐 이해를 못하고 하다 보니까 약간의 이제 그런 좀 딱딱한 면은 있지만, 어쨌든 이 아주 그 초기에 말하자면 불교 그 안반수의경 명상에 관한 책이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된 것이죠. 페르시아의 사산 왕조는 이제 파르티아가 지나고 그다음에 사산 왕조거든요. 기원후 224년에 조라스트교를 주 종교로 삼아, 그러니까 조로아스트교가 그 당시에 거기에 이제 그 사산조의 국교예요. 국교. 사산 통치 기간 동안 불교도들이 박해를 당하고, 그 불교가 이제 개척한, 그 전에는 파르티아 시대에는 이제 불교가 주 종교였습니다. 물론 조로아스트교가 주 종교지만 불교도 상당한 그 위치를 점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산 왕조가 들어서면서 이제 불교를 박해를 하니까, 그 불교 막 스님들이 이제 어디로 왔냐면 중앙아시아, 지금 뭐 우즈베키스탄이라든지 그리키스탄이라든지 불태워버렸죠. 그 사람들이 말이에요. 뭐 저기 말하자면 사산왕조에서 설상가상으로 중앙아시아 가장 동쪽의 사산 지역에서 살아남은 불교 유적지는 또 5세기 화이트훈이라는 훈족이라고 있죠. 훈족. 훈족에 의해 습격당해서 불교가 결정타를 당. 그러니까 이란 지역이 말하자면 불교가 왕성했었는데 결국 이제 피해를 보고, 7세기 중반 아랍 정복 당시 동부 이란 세계 대부분은 주로 이제 불교였지만은 아프가니스탄에는 이제 불교 유적지가 풍부하다. 아마 그 일대가 다 불교였다는 이제 그런 얘기고, 아랍의 중앙아시아 정복은 동부 이란과 아프가니스탄에서 불교의 최종 소멸을 가져왔지만, 바미안, 하다와 같은 일부 지역에서는 8세기나 9세기까지도 불교가 살아남았었다. 지금은 이제 먼 옛날 얘기가 되었습니다만은, 지금의 이란이랄지, 뭐 타지키스탄이랄지, 아프가니스탄이랄지, 우즈베키스탄, 그런 데가 다 불교
지역이었다. 이제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몽골 제국 시대에는 가잔한이 몽골 제국 훌레구 울루스 7대 한이 통치했습니다. 서구의 사학자들은 그를 카사누스라고 이제 언급해요. 가잔은 젊은 시절 불교 교육을 받은 몽골의 통치자였으며 왕좌에 오르면서 1295년 이슬람으로 개종했다. 그러니까 이제 징기스칸의 후예들이 그것도 중앙아시아를 통치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초기에는 몽고 자체가 이제 불교니까 그 불교였지만 나중에 또 이슬람으로 이제 할 수 없이 개종을 했다. 불교 신앙 행위는 금지했지만 승려들이 이웃 불교 지역으로 유배되도록 허용을 했다. 이런 마침 이제 그런 그 불교의 순환사를 지금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한다면은 이란 지역에도 불교가 일찍이 전파돼 가지고 수백 년 동안 거기서 이제 전파되었다가 결국은 이제 불교가 이제 망했다. 뭐 쉽게 얘기하면 이제 그런 얘기고. 또 그 당시에 그 페르시아 이란의 이제 승려들이 중국에 가서 역경을 하고 불교를 전했다. 그런 것을 우리는 이제 염두에 둬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중국 불교가 이제 대승 불교로서 한국, 일본, 베트남에 중국 불교를 이제 전파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불교는 인도의 오리지널 불교에서 이란, 페르시아적인 문화와 어떤 사상과 어떤 지역적인 그런 그 문화가 가미된 그런 불교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잠재적으로 머릿속으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된다. 빠르띠아의 안세고 등은 비록 불교 경전을 한역했지만 조로아스터교의 종교사상을 배경으로 했기 때문에 아베스타적인 사상이 불교 경전을 한역하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추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량수불이 아미타불이죠. 아미타불이라는 것은 그 뜻이 무량수불이에요. 무량. 무량수라는 것은 한없는 시간을 말하거든요. 무량수. 무량수. 그러니까 무량한 그 부처님. 이 무량수라는 것은 이것이 이제 바로 조로아스터교의 기원을 둔다는 설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정토사상, 아미타불 사상은 페르시아의 조로아스터교의 사상과도 상통하고 있다. 이건 앞으로 계속 연구해야 할 분야이기도 합니다만은 인도에서 불교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고 저는 최근 인도를 몇 차례 다니면서 느낀 점인데 인도 종교는 어느 한 종교만이 독립적으로 발전한 것이 아니고 상호작용을 하면서 역사가 쌓여왔다는 점입니다. 동시에 뼈저리게 통과한 것은 어떤 종교도 영원한 것은 아니라는 점. 자칫하면 잘 나가던 종교도 소멸할 수 있다는 교훈입니다. 어떤 한 종교가 뛰어난 교리체계를 갖고 있어도 조직적으로 잘 운영하지 못하면 체제가 흔들리고 공동체가 허물어지면서 끝장이라는 진리입니다. 특히 한국 불교에 대해서 위기감을 느끼는 것은 이 같은 교훈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7강에서의 이제 논점은 그 우리 대승불교 중국 쪽으로 전해진 대승불교는 페르시아의 종교인 조로아스터교와 페르시아 문화와 사상이 스며들었다.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그 이전에 또 헬레니즘도 있지만은 그리스적인 그렇게 복합적으로 이제 이해를 해야 되겠고 또 그 지역에서 불교가 한때 왕성했지만 불교는 사라져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데서 교훈을 삼아야 된다. 교훈은 바로 우리 한국 불교의 위기를 우리는 이 역사에서 찾아보고 교훈으로 삼으면서 자각하면서 결국 뭐냐 전법 포교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이해를 해야 되고 각오를 새로 다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인도의 종교와 불교 이야기 7강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